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입니다. 신명기는 듣도 보다 못한 완전히 전혀 새로운 말씀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거듭 반복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신신당부라고 할 정도로 반복한다는 것은 신명기의 이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유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5장을 묵상하면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공통점입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 옛날 앞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똑같습니다. 10계명의 순서도 똑같고 멘트도 똑같고 심지어는 십계명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이른바 영계명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라는 성경책이 다르고요. 시간적으로는 한 세대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다르고 또 공간적으로는 시내산과 모압 광야 요단 저편이라는 공간도 다릅니다. 세대로는 출애굽한 1세대와 그 후손인 출애굽 2세대라는 차이점이 다름 간극이 존재하지요. 이것은 물리적인 간극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차이점, 다름, 물리적인 간극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지 싶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 가운데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3절 말씀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정 버전에서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한 글자씩만 덧붙이면은 더 좋은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세우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과만, 우리와도. 여러분이 차이점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들, 이 언약들이 이 조상들 40여 년 전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이 장본인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신명기 5장 40여 년 한 세대가 지난 후 이들의 자손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을 조금 더 가지고 나아가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2024년 3월 20일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달리 표현하면 그 옛날 주신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서도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how,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옛날 시내 산에서 출애굽 1세대 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모압 광야 출애굽 2세대에게도 똑같이 유효할 수 있단 말이며, 그 옛날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구 반대편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고, 모압 땅에서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이 가졌으며, 그 이후에도 다윗,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또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버전으로 말하자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과 세대와 그 모든 간극을 넘어서 2024년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옛날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모세와 믿음의 조상들이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인생 뭐 독고다이지 뭐 이러고 말아버린다면,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같은 것이 내 삶과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두고두고 봐도 참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먼 옛날 고려적 얘기로 끝난다면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또 지금 신명기 5장 모압강화 요단강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의미 있는 현재 진행형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은 없을 테지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셨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옛날 고려적 얘기로 끝난다면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형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권사의 명예 권사의 주간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동선 4교 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그룹 인도자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안클럽 사역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기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천하제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서울 성수동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음을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